KBS 사장대 여자 미니 축구 대회 골 때리는 그녀들 챌린지 리그 최후의 전쟁 FC 아나콘다 대 FC 발라드림의 경기 시작됩니다. 자 아나콘다 선축으로 아 역시 아, 올라가요 차혜리 슛! 시작하자마자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아나콘다 끊어냈습니다. 박은영 박은영 오 다시 한번 슈팅 와 자 올렸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오! 오! 민성! 가슴으로 돌려놨거든요. 아, 민선수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아, 가볍게 날아오르면서 가슴 트래핑으로 꺾어서 골을 네, 기록할 뻔했습니다. 방향만 살짝 틀어놨거든요. 아, 노윤주의 킥. 됐어 넘었어! 가운데! 넘었어! 바운드 이면서 그대로 차혜리! 자 플러스에서! 자 주시은! 아 벗어납니다. 골라줍니다. 아, 패스가. 어, 골키퍼 없어요. 골키퍼 없어요. 아, 어, 달려갑니다. 설정이... 경서 드리블 돌파. 자, 볼 그대로 벗어납니다. 자, 노현주 또 올라갔어요. 자, 찔러줍니다. 슛! 찔러줍니다. 슛! 맞습니다. 유태진! 유태진! 오, 경서. 자, 세워놓고. 오, 유태진. 아나콘다의 킥인입니다. 경서야, 조금 더 와. 됐어! 해리! 차혜리! 내주고! 자, 박은영! 자, 손승현! 손승현! 잘 지켜냈습니다. 지은 뭐하죠? 김희정 같은 키즈가 올렸습니다! 아, 끊겼어요. 아, 가운데로! 자, 다시 한 번. 경서! 압박합니다. 박은영 달합니다. 손승현! 내보냅니다. 붙여줘! 노윤중! 연습했던 대로 먹힌 거예요. 자, 아나콘다가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윤태진 선수가 흥분 안 하고 침착하게 노윤주가 때릴 수 있게 편하게 내줬거든요. 주시은 네. 선수도 이거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나콘다 노윤주 선수는 한 방을 누렸던 겁니다. 어, 경서. 자, 볼 그대로 벗어납니다. 노윤주 올렸습니다. 네. 해리! 그래! 해리! 자, 해리! 아, 손승현과 몸싸움합니다. 자, 노윤주! 오! 자, 노윤주! 오! 차혜리! 차혜리! 슛! 와! 오케이! 태진아, 태진이 거야. 윤태진! 발라드림의 볼입니다. 올렸습니다. 헤딩! 올렸습니다. 헤딩! 오! 윤태진! 막아! 한 번에! 손승현, 경서! 경서 거야! 헤딩으로 빼고는 올라갑니다. 최진! 자, 공격을 해야죠! 슛! 경서! 와, 노윤주! 와, 벗어납니다. 긴 팔로 터치를 했습니다, 노윤주. 대단하네요. 자, 완벽한 슈팅 기회를 만들었지만 슈퍼 세이브가 뒤따랐습니다. 던져봐! 던져! 넘었어! 박은영! 손승현! 박은영! 손승현! 슈팅! 자, 주시은! 박은영! 아! 슈팅 때리지 못합니다. 태진! 여기 온다! 아, 윤태진이에요. 아, 하지만 경사를 넣었습니다. 골문 비었어요. 경서! 슛! 슛! 아, 역시 윤태진. 오케이, 태진이 네가 해, 태진아. 윤태진, 더! 태진아, 네 거야. 윤태진. 아, 안 나가요. 손승현. 자, 윤태진 압박합니다. 한 번이야. 윤태진. 자, 득점됐습니다. 오! 자, 득점됐습니다. 오! 준다! 자, 윤태진 아이 미쳤어요. 자, 윤태진 아이 미쳤어요. 돌면서 경서! 파악을 했어요. 네. 어떻게 된다는 시스템을 파악을 했는데 우리 패스가 됐어요, 경서한테. 어시스트가 됐죠. 네. 경서 선수, 지금까지 골대에서 나왔던 드리블 돌파 중에 가장 낮은 위치에서 출발해서 네. 골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발라드림과 아나콘다 1-1 상황이 됐습니다. 나가. 자, 방향 흘려주고. 어, 뭐 하는 거죠? 경서 놓치겠습니다. 골 아웃됩니다. 노윤주. 올렸습니다. 자,
오우, 주시 윤태진. 오, 제껴서요, 서기. 오, 제껴서요, 서기. 서기, 민서와 함께 올라갑니다. 서기, 민서와 함께 올라갑니다. 서기, 서기. 오, 서기. 3대2에요. 3대2. 서기. 오, 자. 서기야, 서기. 그리고 경서. 오. 예, 다시 한번 경서. 박은영. 박은영 좋아요. 박은영. 자, 따라갑니다. 자, 빼주고 윤태진 돌려줍니다. 주시은. 오, 살렸어요. 오. 하지만 서기가 잘라냅니다. 서기. 저 터치 보세요. 자, 서기. 이 경서 올라갑니다. 경서. 경서. 서기에게 빼주면. 반대! 반대! 서기에게 빼주면. 아, 빼주지 못합니다. 자, 빼줬어요. 자, 민서. 박은영. 수비하고요. 네. 손이 넘어집니다. 아, 서기. 손승현. 오. 자, 아,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이거는. 오. 오. 경서. 해봐, 오. 태진아, 해봐. 박은영이 잘라내고 다시 한번 경서, 윤태진, 박은영. 자, 몸싸움 도와줍니다. 하지만 손승현. 내보냅니다. 해리 거 잡아놔, 잡아놔. 자, 해리. 어, 좋아요. 자, 박은영. 서기가. 아, 하지만 뒤에서 경서가 나타납니다. 민서 더 들어와. 자, 시은. 주시은. 자, 시 주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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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윤태진 선수가 감아서 줬고, 예. 주시은 선수가 방향만 바꿔놨거든요. 예. 예. 방향만 바꿨다고 하기엔 너무 높이 떴거든요. 윤태진이 잘 찬 거죠. 예. 지금은 운도 따랐어요, 아나코다. 아, 와, 하지만 이렇게 운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윤태진 맞고. 잡아. 아나콘다의 올라가, 볼입니다. 올라가. 올렸습니다. 골대야, 넘었어. 자, 아. 주신. 아. 주신 헛발슛. 주신 헛발슛. 가시기도 전에 추가 골 기록하면서 아나콘다 3대1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아나콘다 잘한다. 이번엔 발등에 정확하게 얹혔거든요.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죠, 이게. 그렇죠. 그만큼 볼을 발에 갖다 대는 게 훈련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 집중을 했고 그만큼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그 골을 득점한 아나콘다. 정서. 서기. 나도. 자, 아나콘다의 볼입니다. 올렸어요. 자, 굴절되고 서기. 아, 침착하게. 경서에게. 경서. 자, 볼 잘 굴리면서. 오, 멋진 드리블. 경서. 자, 세워놓고 경서. 네. 몸싸움 합니다. 민서 뒤 막아. 자, 빼주고 민서. 민서. 하지만 민서 지금 인사이드로 아주 멋진 슈팅을 때렸습니다. 저게 슛의 정석이지요, 사실. 네. 손승현! 아! 손승현! 아! 오. 자, 짧아요. 서기에게, 서기 갑니다. 경서에게, 1대1이에요. 경서! 아! 지금 고민했어요. 네. 아, 지금 왼발로 때릴지 아니면 서기에게 내줄지 고민하다가 애매한 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 자, 굴려주고 손승현! 이번에는 아쉬웠던 건 수비가 많았는데도 골이 손승현한테 그냥 배달이 됐거든요. 아, 네. 워낙 좁은 공간에서 손승현 선수가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공간을 잘 차나 들어갔고 구석으로 잘 차 넣었습니다. 자, 3대2 펠레 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윤태진. 민서. 가자. 밀어주고 서기. 서기 암세한 트래핑. 드리블 돌파 민서. 오. 서기가 일단은 볼을 잡으면 정확하게 또 같은 편에게 공이 전달이 되거든요. 네. 네. 자, 쭉 뻗어나가죠. 오, 민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자, 위험하죠. 위험하죠. 서기. 오, 펀칭 노윤주. 서기야. 서기. 자, 서기.
압박하는 박은영. 여기. 예, 손승현 올려주고 민서. 아, 박은영 손승현 굴려줬습니다. 차혜리 박은영. 가자. 자, 다시 한번 민서. 민서. 여기 경도 경도 경도. 공 방출하고요. 안 나가요. 손승현 손승현. 여기 민서 이쪽으로 와. 경서에게. 자, 선수들 굉장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손승현. 차혜리. 무섭습니다. 어, 올렸습니다. 윤주, 자, 윤주, 윤주, 오! 오! 오케이. 자기야! 아하, 핸드볼 반칙이 됐어요. 야, 지금 순간적으로 농구에서, 아, 라인에서 걷어내듯이 하고 말았습니다. 혜리야! 경서! 오, 막혔어요. 다시 한 번, 슛! 막혔어요. 또 한 번. 자, 막아냅니다. 아나콘다, 위기 탈출. 대단합니다. 자, 서기. 아, 돌아서고요. 아나콘다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아, 위기 탈출합니다. 자, 박은영, 차이리! 오! 민서! 차이리 선수가 왼발이 좋네요. 아, 지금 네. 차이리 슈팅 완전 유효 슈팅이 됐는데 민서가 천금 같은 헤딩으로 걷어냈어요. 내준다. 내준다. 아, 들렸어요. 경서입니다. 경서, 경서, 드리블 돌파. 윤태진. 자. 다시 한 번, 알리! 자, 다시 한 번, 알리! 알리! 아!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자, 우리 거야! 살려내나요? 맞고, 잡아냅니다. 골킥입니다. 나연이! 어, 서기! 어, 서기! 서기! 아! 서기! 지미집강타! 서기 진짜 대단하네요. 야, 예. 여기서 왼발 슈팅 강력하게! 지미집강타! 대진아! 자, 불려주고. 아, 통과됐어요. 서기! 막혔습니다. 다시 한 번. 오! 얼굴 맞고. 자, 들어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골 때 맞고 나왔어요. 야, 골 때 맞고 그 전에 또 박은영 선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어. 슛! 일러줬어요. 자, 경서. 오! 자, 경서. 오! 노현주의 선방입니다. 사기 준비. 자, 윤태진. 아우, 사기. 올라가고요. 사기. 오우. 서기 빼주고 경서! 서기 빼주고 경서! 서기 빼주고 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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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 골기로 갑니다! 이야! 있었지만 이것도 뭐 베스트골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야, 네. 3대1에서 3대3까지 결국은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는 한라 드립입니다. 뭐하나? 아! 경기 종료됩니다. 경기 종료 3대3으로 양팀이 승부차기로 승패를 판가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명의 승부차기로 접어들겠습니다. 파이팅! 자, 윤태진! 자, 윤태진! 아! 볼때 맞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 키커는 경서고요. 그리고 골키퍼는 노윤주. 저 킥이 워낙 좋거든요. 슛! 아!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갑니다. 방향을 잘 잡았는데. 네. 노윤주 골키퍼 아쉽겠네요. 박은영이에요. 자, 현재 1대 0입니다. 자, 박은영 종종 걸음으로 그대로 슛! 자, 박은영 종종 걸음으로 그대로 슛! 아, 또 골대를 맞습니다. 골대 맞습니다. 골대 맞습니다. 1대 0입니다. 자, 손승현 선수도 지난 원더우먼과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성공한 바 있습니다. 믿음직한 키커죠. 킥이 너무 좋죠. 자, 갑니다. 손승현! 고! 갑니다. 손승현! 와!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이러면 지금
선수는 가능성 나이스! 급격히 발라드림 쪽으로 나이스! 쏠리게 됩니다. 나이스! 자, 해리 선수가 이제 키커로 나서게 되고요. 자, 해리! 아! 자, 해리! 아! 정면으로 가고 말았어요. 정면으로 갑니다. 자, 민성! 아! 아나콘다는 극적으로 벼랑 끝에서 일단 한숨 돌립니다. 자, 이제 주시윤이 놓아야 됩니다. 아나콘다 네 번째 키커 주시윤! 아나콘다 네 번째 키커 주시윤! 아! 주시윤! 아! 막혔어요! 막혔어요! 예! 진출을 해서 불나방과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너무 잘했어. 우리 미쳤어. 우리 미쳤어. 우리 미쳤어. 우리 너무 잘했어. 우리 미쳤어. 우리 미쳤어. 그래. 발라드림 신생 팀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3대1에서 3대3으로 쫓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네네.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김태형 감독이 결국은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지. 아, 울지 마, 이제 울지 마. 빨리 아, 안 울기로 했잖아. 울지 마, 울지 마. 빨리 울지 마, 울지 마. 빨리 아, 그거 하지 말자니까. 빨리 울지 마. 울지 마, 빨리. 울지 마, 빨리 이제 울지 마. 울지 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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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축구라는 종목은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고. 패배한 팀은 또 그 아픔을 다스리고 또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힘든데 제가 뭐 8경기를 지봉을 잡고 했는데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아나콘다라는 팀은 우리 또 서로 간에 그런 끈끈한 정이 있고 우정이 있는 팀이니까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아나콘다를 사랑해주신 팬분들도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성원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패에 따라 승격과 강등을 가리게 되는 가장 잔인한 승부 슈퍼리그 5위와 챌린지리그 2위가 맞붙게 되는 데스매치 제 FC 불나방에 새롭게 합류한 우리 두 선수 뭐 운동 뭐 하셨어요? 필스를 계속 쭉 해왔어요. 젊은 친구 둘이 들어와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승강전 무조건 이겨야죠. 자, 박선영 잘랐습니다. 오, 박선영 박선영 올라갑니다. 서동주! 박선영! 불나방 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팀이거든요. 뒤로 빼주고 송은영 다시 한번 슛! 원탑으로 났던 이유가 있네요. 박선영 손승현 수비. 손승현이 넘어졌어요. 위험합니다. 서기 뽑아내고 주도권을 계속 신인 멤버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서기가 꼼짝 못했어요. 자, 경석! 때리지 못합니다. 서동주 선수가 이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석이 묶여있거든요. 경석! 베이스에게 너무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왜 불나방이겠습니까? 대단하네요. 경석! 잘렸습니다, 잘렸습니다!